본격적으로 스피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고음이 좀 깨끗하게 나와서 인기가 좋은 스피커 중에 대표적인 스피커가 뭐가 있을까요? 이 하얀 스피커죠. 모니터 오디오 같은 경우가 그런 가장 대표적인 스피커예요. 모니터 오디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은요, 사실 오디오를 경험해보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는 정확한 사운드여야 되고 중립적인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중립적이지 않더라도 소리의 선명도 때문에 모니터 오디오 같은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전 세계에서 스피커로는 100만 원 미만, 그리고 톨보이 스피커로는 200만 원 전후 이 정도 스피커 라인업으로는 전 세계에서 매출이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 겁니다. 본사 피셜이겠지만은 전 라인업의 매출이 아니라 실버 시리즈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매출이 경쟁 부분에서 1등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모니터 오디오는 영국 브랜드잖아요. 영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인기가 좋겠지만은 사실 미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좋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에서 인기가 좋고 인정받은 스피커 중에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만한 스피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스테레오 파일즈 B 클래스에서 가장 저렴하면서 강력하게 추천받는 그 타이틀을 거의 놓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영국에서도 인기가 좋고 미국에서도 인기가 좋은데 일본에서까지 인기가 좋은 경우가 참 흔치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좋은 일본 그 하이비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 홈시어터 관련 잡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추천을 상당히 많이 하죠. 일본 시장이 상당히 이제 폐쇄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시장인데 시장에 진입을 해서 성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 시장이라는 게. 근데 모니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에서도 인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 오디오의 가장 대표 모델이기도 하고요. 찾아보면 비슷한 가격대에서 다른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대표적으로 PSB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인기가 상당히 좋았죠. X2T라는 톨보이 스피커가 금속 트위터가 붙어 있어가지고 선명하면서 맹렬하면서 쨍한 소리가 잘 나오고요. 우푼이 또 여러 개 박혀 있고 부피도 크고 그래가지고 원래도 이제 가성비가 좋은 스피커였지만은 게다가 국내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해버리니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가격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그 정도 부피의 톨보이 스피커를 안 써보신 분이 그 스피커를 처음 사용하게 되면 내가 아직까지 사용을 해봤던 약간 답답한 듯 하면서 약간 부드러운 스타일의 얌전한 소리를 내는 그런 스피커를 쓰다가 PSB의 톨보이 스피커를 사용을 했을 때 내가 들인 비용에 비해서는 중고음도 좀더 명징하게 나오고 선명하게 나오고 저음도 가격에 비해서는 되게 풍부하고 힘있게 나와주는 그런 특성 때문에 매료가 되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장점이긴 하지만은 소리가 각 대역별로 크게 변화가 됐다라고 해서 그게 과연 좋은 음질인 게 분명히 맞는 것이냐. 중고음을 재생하는 데 관여를 하는 그 1인치짜리 트위터라는 진동판이 있죠. 이게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돔에 비해서는 좀더 땡글땡글하고 명징하고 선명한 소리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 특성 그 자체가 무조건 좋은 음질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음이 적은 것보다는 힘있게 많이 나와주는 게 소리가 변화폭이 더 크긴 하죠. 그러면은 무조건 저음이 힘있게 많이 부담스럽게 나오면은 그게 음질이 좋은 것인가? 우리가 이제 입문용 톨보이 스피커를 선택을 할때 제가 아직까지 경험상 겪어봐 왔던 그런 케이스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해왔던 분들을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하기로 이 정도 가격대의 입문용 톨보이 스피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음질이 좋아졌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정 음역대, 특히 중고음의 선명도, 저음의 강력함, 양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를 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게 음악적으로 좋은 음질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런 정도의 부피가 큰 스피커를 선택함에 있어서 생각을 해볼 문제다. 왜냐면 이제 부피가 커짐으로 해서 소리를 쏟아내는 양 자체가 소형 북셰프 스피커나 성능이 떨어지는 스피커에 비해서 확연하게 더 증가를 하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양쪽으로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음질이 무조건 더 고급스럽고 잘 짜여진 음질인 것은 아니더라. 그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겠죠. 이제 제가 다른 리뷰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요. 와피델이 한동안은 좀 삽질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피델 스피커가 계속 좋았던 건 아니에요.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와피델리 제품이 좋다라고 추천을 하는 이유도 과거 제품에 비해서 가격은 그대로이면서 품질이 상당히 향상이 되고 음질적인 그런 센스, 감성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근데 와피데일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와피데일은 이제 본래가 와피데일을 경영하는 사람들, 음색을 튜닝하는 최고 이제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와피데일의 가장 큰 시장은 아무래도 그래도 영국이겠죠. 영국에서 와피데일 스피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선입견, 기대하는 그런 음악성, 그런 것 자체가 단정하면서도 담백함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적이긴 하되 구동이 어렵지는 않으면서 모든 대역의 밸런스가 잘 갖춰지면서 너무 과도하게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과도하게 특정 대역에 치우치지도 않고 그렇지만 최소한의 담백함과 섬세함은 갖추고 있는, 그러면서 소리가 과도하게 차갑다거나 얇다거나 좀 날림이 없는 그런 대단히 지극히 안정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사운드, 그게 와피데일 스피커의 미덕이에요. 미덕. 와피데일 스피커가 특히 이제 다이아몬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9라든지 다이아몬드 11이라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다이아몬드 시리즈가 이렇게 이제 네모 반듯반듯하게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100, 다이아몬드 200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근데 다이아몬드 12 시리즈가 나오면서 그동안의 와피데일 소비자가 와피데일에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 그런 것들을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잘 맞춰줘서 나왔다. 기본적인 디자인도 이 정도면 잘 나왔고요. 만듦새도 좋아요. 인클로저 같은 것도 제법 단단하게 만들었고, 물론 이제 무늬목 마감까지는 아니지만은 전면이 이렇게 하이그로시 광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깔끔하게 떨어지면서도 깨끗한 이미지, 싸구려틱한 느낌이 별로 안 들죠.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무슨 뭐 우퍼 유닛 같은 것도 바뀌고 뭐 저 고음을 내는 무슨 방식이라든지 꽤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느끼기로는 구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동은 어렵지 않으면서 와피데일 스피커가 금속 트위터가 들어간 스피커들만큼 쨍한 소리를 낼 수는 없어요. 그걸 기대하시고 와피데일에 접근을 하시면 안 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느낌상으로는 답답하지는 않다. 그리고 소프트돔 트위터가 들어가 있는 입문용 스피커가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밸런스, 단정함, 그 예쁜 느낌, 담백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가장 어떻게 보자면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상적으로 구현을 시켰다. 이 슬림한 스피커에 비해서는 저음도 비교적 잘 나오고요. 고음역대하고 중음역대하고 저음역대의 그 소리의 응집력, 밀도, 두께감 이런 거를 딱딱딱딱 이렇게 갖춰지게끔 보완을 해주는 게 또 이제 우퍼 유닛의 역할이거든요. 저음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응집력이 있고 두께감이 있고 소리의 밀도감이 필요한 부분에 밀도를 잘 더해줄 수가 있고 필요한 음역대마다 그런 에너지 같은 거를 보완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12 시리즈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나왔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라면은 아까 제가 PSB 스피커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와피데일 스피커가 금속 트위터가 들어가 있는 모델들보다 더 선명하고 더 투명하고 더 입체적인 음을 내기는 어려워요. 각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다만 금속 트위터가 탑재되면서 저음을 빵빵하게 내주는 스피커들은 와피데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리의 중립성이나 음악성, 담백함, 매끄러움, 섬세함, 그거에는 또 못 미쳐요. 소리를 과장되게 재생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최종적으로 음악을 들었을 때 정말 세팅을 잘하고 매칭을 잘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무슨 저음은 지 마음대로 막 빵빵거리고 울려대고 있고 중고음은 쨍쨍거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굳이 비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걸 음악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좀 부담스럽고 왜곡되고 과장되고 뻣뻣한 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와피데일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상하는데 도움을 주죠. 저거 위에 에보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에보 시리즈는 제일 큰 차이점이 뭡니까? 엄청나게 큰 그 AMT 리본 트위터가 달려있죠. AMT 리본 트위터가 달려있다 보니까 와피데일 스피커에 실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단점으로 지적하는 그 소위 말하자면 선명도와 투명도, 생생한 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소리의 선명도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오디오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 의외로 많으신 분들이 소리가 이렇게 중고음이 이렇게 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딱 꽂히는 느낌, 혹은 나를 이렇게 팍 관통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되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상 그거는 좀 과장이고 왜곡이고 자극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당장에는 그 느낌이 너무 짜릿하면서 좋은 거예요. 근데 금속 트위터 중에 상당히 강도가 높은 트위터를 이용한 스피커들 중에 소리 성향을 그렇게 추구하는 스피커들이 그런 특성을 잘 재생을 해요. 대표적인 예로 그런 음을 제일 잘 재생을 했던 브랜드가 포칼이죠. 포칼. 그거는 자극적일 수도 있고 짜릿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날의 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와피데일은 최신의 EMT 트위터를 탑재를 하면서도 얘네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 우리 와피델은 절대로 자극적이면 안 돼. 특정 대역이 너무 강조가 되고 왜곡이 되면 안 돼. 그런 일종의 그 집착 같은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MT 리본 트위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 대역이 과도하게 이렇게 뻗쳐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산뜻하게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죠. 와피델 에보 시리즈를 사용을 하면서 혹은 매칭을 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은요. AMT 리본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대역의 유닛들에 비해서 음압이 좀 더 높습니다. 미드레인지 영역이나 저음 영역대하고 좀 약간 괴리나 이탈이 생겨요. 소리가. 그러니까 중고음만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본 트위터에서 나오는 음과 미드레인지에서 나오는 중저음 영역대를 연결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그 연결을 잘 시켜주지를 못하면은 고음은 고음 따로 놀고 저음은 또 저음 따로 놀고 해가지고 중간이 휑 비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매끄럽다거나 섬세하지 못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와피델 에보 시리즈도 앰프가 너무 약하면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각각의 스피커 설명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중저음을 잘 이용을 하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소리의 질감, 소리의 품위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근사한 음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근사한 음이라는 것은요. 앰프와의 매칭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은 공간이 돼야 돼요. 공간이. 그 스피커 제작사들은 스피커의 배치라든지 공간 같은 경우도 완벽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스피커를 조금만 여유롭게 배치를 하세요. 그런 배치라든지 공간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너무 무시를 해버리면은 와피델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한 음이 되어버리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고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근사한 음을 내주는 스피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와피델 림톤 헤리티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볼까요? 대부분의 스피커들이 그냥 톨보이 스피커라고 하면 이렇게 부피 좌우 폭은 슬림한 스피커들이잖아요. 가정 환경들이 아파트 환경으로 많이 바뀌고 4:3 비율의 텔레비전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16:9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좌우 폭이 슬림한 스피커여야만 그 텔레비전 양옆에 배치하기가 간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폭이 두꺼운 스피커의 종류가 많이 줄어들게 됐단 말이죠. 근데 린톤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퍼유닛 자체가 크고 전면 배풀이 이렇게 넓은 경우에는요. 슬림한 스피커에선 재생할 수가 없는 그 특유의 근사한 소리의 울림이라는 게 나옵니다. 중저음을 동반한, 그러면서 이 특유의 통울림을 동반한 근사한 소리의 울림, 근사한 중저음의 감미로움, 그리고 일종의 뭐 홀톤, 그리고 저음이 이렇게 나긋하고 지긋하게 이렇게 깔리는 느낌, 그런 감미로움, 그런 것들이 슬림한 스피커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준이 구현이 쉽게 돼요. 이렇게 이제 부피가 있는 스피커에서는요. 다만 이렇게 이제 그 저음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스피커는 방금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그 공간 배치, 스피커 배치, 간격 이런 거에 훨씬 더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스피커일수록 벽에다 그냥 바짝 붙여놔버리고 구석에다가 처박아놔버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훨씬 더 좀 밋밋하고 답답한 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용을 해보신 분들 중에 뭐 100% 다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족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만족을 못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소리가 약간 답답하더라. 소리가 밋밋하더라. 소리가 답답하고 밋밋한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원래가 얘가 아무리 소리가 깨끗하게 내더라도 그거보다 더 깨끗한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제 금속 트위터가 박혀있는 스피커로 가셔야 돼요. 다소 자극적이거나 부담스러울 지언정 그런 분들은 일단은 그렇게 쨍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귀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로 최근에 출시되는 와피델 스피커들이 답답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 테스트를 전용 청음실에서 하다 보니까 스피커의 널찍한 배치와 볼륨이 확보가 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좁은 뭐 빌라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널널한 배치와 볼륨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스피커의 기본적인 성향보다도 좀 더 좀 답답한 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제가 근래 들어서 이 린톤 헤리티지 같은 경우도 추천을 몇 번 했죠. 이거는 어느 누가 추천을 해도 그다지 욕먹지 않을 만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린톤 헤리티지가 기본적인 만듦새도 상당히 가격에 비하면 잘 나왔고요. 굉장히 고급 스피커 브랜드, 굉장히 유명한 스피커 중에서도 과거 오래전 오리지널 버전부터 시트지 마감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오는 버전도 그대로 시트지 마감을 유지하는 스피커들이 있는데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 주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시트지 마감의 스피커를 절대로 제 개인 스피커로 소장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만듦새를 워낙에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데 와피데일 린톤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부피가 꽤 있는 스피커인데도 무늬목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 점에서도 저는 점수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음색 조절을 상당히 그래도 중저음이 근사하게 나오긴 하지만은 약간 무겁고 답답하게 재생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튜닝에 신경을 많이 썼다. 앰프 매칭만 잘 해주면은 제법 경쾌한 저음도 재생을 잘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에서 나오는 음도 비교적 경쾌하고 화사하게 재생을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 스탠드 이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전용 스탠드에다 이렇게 바짝 붙여서 사용했을 때의 장점도 있지만은 밑에다가 조그만한 고무 받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스파이크를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좀 더 소리가 깨끗해져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 정도의 스탠드를 그냥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와피데일 로고도 여기 붙어 있잖아요. 와피데일 로고도 붙어 있고 철제 프레임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스탠드는 많이 있는데 얘네들이 음질적으로 좀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윗판하고 아래판에다가 두꺼운 이런 그 목재를 이렇게 또 붙여놨단 말이죠. 이게 와피데일 인재에서 직접적으로 제작을 한 건데 이 스피커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200만원짜리 스피커다. 그럼 이 스탠드의 원가가 35만원이라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따로 스피커만 구매를 했을 때에는 이 스피커의 정가가 한 165만원 한다는 이야기예요. 와피데일의 상품성, 와피데일이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기특하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션 스피커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모델은 미션의 ZX3라는 모델이에요. 100만원 초반대에 판매되는 스피커고요. 키가 약간 더 크면서 우퍼윙이 하나 더 추가되는 ZX4라는 스피커도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실이 굉장히 넓은 경우에 ZX5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ZX3 아니면 ZX4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미션 스피커가 추구하는 음질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지금 블랙 모델이 와 있는데 사실 저는 화이트 모델이 더 예쁘더라고요. 화이트 모델을 보면은 정말 예쁘다라는 말이 그냥 바로 나올 정도로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겉 마감을 이렇게 하이그로시 처리를 하면서 비닐 시트지냐 좀 더 고급인 무늬목이냐 그거에 대한 논쟁을 아예 피해가고 있는 거죠. 화이트 색상으로 봤을 때는 비닐 시트지 마감의 스피커보다는 월등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으로 매우 잘 만들었다. 그런 기획을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음질이죠. 음질. 음색 성향은 일단은 되게 산뜻하고 예쁜 소리를 쉽게 내줍니다. 구동 자체는 쉬워요. 같은 가격으로 훨씬 더 짜릿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앰프로도 강력하고 짜릿한 앰프를 매칭을 해야 되는 거죠. 앰프 혼자서 그런 강력하고 짜릿한 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피커의 기본 세팅이나 성향이 짜릿하고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작사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디오 입문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100만원 전후의 앰프로는 구동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가 제작자들이 추구하는 음질보다 더 형편없는 음질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실망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앰프가 약한 상태에서 소리가 쉽게 나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스피커를 튜닝을 하고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션 Z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앰프가 약하더라도 산뜻하고 예쁜 투명한 느낌이 있는 입체감이 있는 그런 소리를 쉽게 내주는 것을 목표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답답하지 않아서 좋죠.
절대로 제가 듣기에는 답답한 음은 아니에요. 제가 오디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영국에서 매출이 2위까지 올랐던 브랜드예요. 굉장히 잘 나가던 스피커 제작사였는데 그 당시에 매출을 내던 스피커가 미션의 77 시리즈와 78 시리즈예요. 저는 77 시리즈하고 78 시리즈를 다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미션 스피커는 그때부터 영국적인 사운드, 섬세하면서도 자극 없는, 거칠지 않은, 차갑지 않은 사운드를 추구해왔기 때문에 그 기조가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음을 재생하는 우퍼 유닛의 재질이 금속이에요. 금속. 얇은 금속을 사용하면은요, 저음의 울림은 좀 적어요. 대신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추구하는 음색 자체가 저음이 너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저음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 단정하고 댄디하면서 세련된 듯한 그런 저음을 재생을 한다. 딱 꽂히는 듯한 그런 소리는 또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뜻하다 이렇게 펼쳐주는 그런 느낌의 소리인 거죠. 여기에 앰프 매칭을 뭐 클래스 D 증폭 방식을 매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AB 클래스 중에서도 상당히 저음을 깔끔하게 내주는, 단단하게 내주는 그런 성향을 매칭을 하면 소프트 재질의 우퍼 유닛이 탑재된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한결 깔끔하고 깨끗한 저음을 재생을 해주는 게 장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미션 ZX 시리즈가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저는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급 가격대에서 가장 무거운 스피커가 아마 미션 QX 시리즈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ZX 시리즈하고는 이미지가 약간 또 다르게 되게 묵직하고 담백한 두툼한 소리를 내줍니다. 얘하고 QX 시리즈하고는 또 음색이 약간 조금은 다르더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ZX3만 하더라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디자인과 음질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상당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괜찮은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모니터 오디오 실버 300 6세대 버전이 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대라는 게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바뀝니다. 대략 4년이라고 하면은 24년 동안 롱런한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20년은 아직 안 된 것 같고 거의 20대 후반에 27살 때인가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를 처음 사용해 본 것 같은데요. 그때가 실버 S1, S2, S6, S8 그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S 시리즈가 나왔고 그 다음에 RX 시리즈가 나왔고 그 다음에 뉴 실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6세대 실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S 시리즈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기에도 그 생각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만듦새가 훌륭하죠. 기본적으로 무늬목 마감이에요. 무늬목 마감이라는 것도 상당한 장점인데 여러분들 중에 모니터 오디오 실버 50이라든지 실버 100 같은 북쉘프 스피커로 입문하셔가지고 지금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모서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모서리를 단순히 무늬목 처리만 해놓은 게 아니라 모서리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단단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하게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놓은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급 가격대에서 무늬목을 사용한 스피커도 찾아보기가 어렵거니와 같은 무늬목을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를 해놓은 스피커는 거의 없습니다. 모니터 오디오가 거의 유일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피커는 이제 모니터 오디오의 이제 화이트 마감인 거죠. 그냥 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목 마감은 아닌데 원러 색상으로 구매를 하시면 무늬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용된 나무의 재질 자체가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실버 300 같은 경우가 그렇게 부피가 큰 스피커는 아닙니다. 사실상.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무게가 좀 나가죠. 단단한 나무를 사용했으니까. 두껍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박을 이렇게 두들겨 보듯이 스피커도 이렇게 두들겨 보면 나무의 재질이나 단단함이라든지 무게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늠이 되거든요. 근데 저렴한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재질 자체가 약간 푸석푸석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의 재질 자체가 단단하지가 않고 약간 밀도도 낮다 보니까 통울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단단한 나무에서도 통울림은 있어요. 그 통울림의 주기, 잔향이 좀 더 단단하고 정확하고 다부지고 정교한 거죠. 근데 이제 푸석푸석한 나무를 사용하는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통울림이 좀 벙벙거리는 스타일로 통울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에서 나오는 사운드 자체에는 저음이 훨씬 더 임팩트하고 단단하고 옹골차고 무게감이 있죠. 펀치감도 있고요. 그런 느낌이 지금 실버 300 자체가 좀 슬림한 편이에요.
근데 슬림한 것 치고는 강력한 저음을 재생을 해주는 스피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무만 좋은 것이 아니라 쟤네들 같은 경우에는 유닛을 직접 개발하지 않습니까? 진동판 소재라든지 유닛 전체를. 근데 비슷한 가격대에서 사용되는 유닛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고급 유닛을 사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을 섞어서 진동판을 만들었어요. 원래가 마그네슘을 섞으면 훨씬 더 가벼우면서도 단단해진대요. 근데 거기에다가 세라믹 코팅을 또 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마그네슘 세라믹 코팅 진동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이죠. 골프공 같은 엠보싱 처리를 해놨죠. 그렇게 해야 이게 강력하게 앞뒤로 진동을 하면서 왜곡이 안 생긴다 그렇게 해가지고 6세대부터 저렇게 또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요. 과거에는 티타늄 트위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티타늄까지는 아니지만은 트위터의 색상이 골드 색상이죠. 코팅이 저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근데 이제 저 트위터의 성능도 굉장히 그 명징하고 투명한 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트위터라는 것도 오랜 버전을 거쳐오면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유닛의 개발을 과학적이면서도 굉장히 오디오적인 쾌감, 오디오적인 테크니컬을 살릴 수 있게끔 개발을 해서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프트 재질로 만들어진 혹은 이제 좀 얇고 가벼운 강도가 낮은 그런 진동판을 사용한 스피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다지 크지 않은데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감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강력한 사운드가 나온다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저음이라는 것은 밀도와 응집력, 질감, 중량감, 단단함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어야 좋은 저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비싼 가격대에서 그런 저음의 재생을 모니터도 실버 시리즈가 가장 잘 해주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에는 실버 시리즈 말고도 이 하위 기종으로 브론즈 시리즈가 있죠. 브론즈 시리즈가 일단은 와피데일로 치자면은 다이아몬드 12 시리즈하고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경쟁을 하는 가격대 제품이에요. 톨보이 스피커 중에서는 브론즈 500이라는 스피커가 있죠. 브론즈 500이 키는 조금 작은데 무려 우퍼 유닛이 8인치짜리가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앰프가 좀 약할 때에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보다 풍부한 저음의 양감은 더 여유롭게 잘 나오는 그리고 중고음의 입체감도 제법 투명하게 잘 나와주는 스피커가 모니터 오디오 브론즈 시리즈입니다. 절대적인 성능으로는 당연히 실버 시리즈가 더 성능은 더 좋죠. 더 고급 스피커고. 그런데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앰프가 약할 때에는 오히려 실버 시리즈의 음질이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를 매칭하기에 앰프가 약하냐 안 약하냐를 간단히 그냥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0만 원에서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약해지는 거고 저희가 먼저 촬영해가지고 공개한 영상 중에 4종 앰프 추천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개하는 앰프들 정도면은 꽤 매칭이 잘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원 중반이나 100만원 초반 정도의 올인원 앰프라든지 단순 앰프를 매칭을 하면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는 제가 설명드린 그런 매력적인 사운드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니터 오디오 브론즈 시리즈 정도의 가격대의 제품들 다른 브랜드에 경쟁하는 비슷한 가격대의 스피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고성능을 지향할 수가 없어요. 100만원짜리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 그 고성능이 발휘가 안 되면 오히려 욕을 먹게 됩니다. 오히려 평가가 나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브론즈 시리즈 가격대의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100만원 정도 하는 올인원 앰프를 물리더라도 소리가 일단은 개방적으로 잘 나와줘야 돼요. 소리가 막힘없이 저음도 양감이 잘 나와줘야 되고 중고음도 답답하지는 않아야 돼요. 브론즈 시리즈가 대표적으로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스피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단점이 없느냐? 소리가 좀 쉽게 나오게끔 만들어진 그 드라이버 유닛이라든지 아니면 통울림이 좀 잘 나오게끔 해주는 그런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사운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죠. 저음의 양감은 여유롭게 잘 나오지만 그 저음이 과연 강력하고 단단하냐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똑같이 강력하고 단단한 앰프를 매칭을 하더라도 그런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저음이 살짝 흐트러지는, 살짝 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중고음 같은 경우에도 답답하지 않고 상큼하고 입체적이고 투명한 소리를 내주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짜릿하고 맹렬하게 이렇게 쫙 뻗어주는 느낌은 좀 약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중립적인 앰프를 매칭을 하더라도
답답하지 않게 되게 생글생글하면서도 산뜻하고 입체적인 중고음을 내주는 스피커가 흔치는 않더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모니터 오디오를 굉장히 오랫동안 추천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모니터 오디오만 추천을 하더라 라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꼭 특정 제품이 무조건 최고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다양한 매칭의 조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중에 한 가지 제품에서는 아주 만족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린톤 헤리티지하고 모니터 오디오를 처음을 하시고 나서 저한테 또 문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상담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처음을 해봤는데 제가 이 와피데일 스피커라든지 이렇게 중립적인 음을 내는 섬세하고 자극이 없는 차갑지 않은 경직되지 않은 소리를 내는 그런 스피커들의 장점, 그런 스피커를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굉장히 제가 집요하고 정성을 들여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니터 오디오 실버가 나는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의외로 꽤 계세요. 왜 그러면은 제가 모니터 오디오 말고 다른 스피커를 추천을 했는데 모니터 오디오가 결국은 마음에 드시던가요? 하면은 결국은 간단해요. 소리를 들어봤는데 훨씬 더 소리가 청명하고 생생하게 들리더라. 그리고 저음도 더 단단하더라.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가 깨끗하냐 덜 깨끗하냐, 선명하냐 덜 선명하냐, 저음이 더 다이나믹하고 단단하냐 덜 단단하냐, 그걸로 승부가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 결국은 제가 결국은 모니터 오디오 실버가 제일 좋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모니터 오디오 외에도 좀 더 소리를 산뜻하고 예쁘고 촉촉하게 내주고는 좀 그 감성적인 이런 미션 스피커의 음질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구동이 좀 더 쉬워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이 중에서는 구동이 제일 어려운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와피델 린톤 헤리티지처럼 저런 슬림한 스피커에서는 절대로 날 수 없는 근사하면서도 포근하면서도 깊이 있으면서도 뭔가 특유의 무드감을 이렇게 형성해주는 그런 감성의 음질을 내주는 이런 스피커도 꼭 좀 한 번쯤은 사용해 볼 만하다. 그런 다양한 매력의 음질을 한번 우리가 누려볼 만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특히 이렇게 부피가 큰 톨브형 스피커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처음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부피가 큰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북셸프 스피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저음을 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 내.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조건상에서 똑같은 조건의 톨보이 스피커를 갖다 놔버리면 소리가 오히려 답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톨보이 스피커를 훨씬 더 근사한 사운드로 만들어서 사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좀 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큰 스피커가 더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좀 더 좋은 음질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저음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요, 구동력이 좋은 앰프가 필요하다. 조금 더 구동력이 좋은 앰프를 매칭을 해서 저음을 다부지고 단단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앰프를 선택을 하실 때 너무 디자인과 기능 위주로만 선택을 하시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내가 청음하는 자리와 각 스피커와의 각도, 거리 이런 것들도 조금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집에서 이제 거실이나 이런 데 배치를 하실 때도 너무 인테리어 위주로만 배치를 하지 마시고요. 공간과 스피커가 소리를 반사를 시키면서 상호 교류를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줬을 때 훨씬 더 소리의 모든 대역이 근사하게 재생이 되면서 음악적인 그런 분위기, 음악적인 질감, 그리고 낮은 대역까지의 깊이감이 더 잘 표현이 되더라. 그리고 먼저 찍은 영상 중에 북셸프 스피커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저렴한 북셸프 스피커에 대한 소개는 그냥 훌훌 훑고 넘어갔지만은 같은 가격이면은 한 등급 높은 북셸프 스피커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부피가 큰 톨보이 스피커를 선택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도 먼저 영상과 오늘 이 영상을 교차해 가지고 이렇게 감상을 해 보시면은 좋은 참고가 되시면서 선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이 제품들을 다뤘었기 때문에 안 찍으려고 했는데요. 요즘 분위기 자체가 제가 지금 주도적으로 입문용 제품들을 이렇게 세트로 같이
다양한 제품들끼리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추천을 하는 영상을 계속 찍고 있다 보니까 입문용 북쉘프 스피커하고 입문용 앰프까지는 찍었는데 입문용 톨보이 스피커를 안 찍고 넘어가면 좀 신경이 쓰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가볍게 그냥 찍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 정도 설명도 안 하고 어떻게 제품 추천을 하나, 어떻게 제품 설명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꽤 길이가 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말 여기에서 소개하는 제품들 그리고 제품 브랜드들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